안녕하세요 여러분, 싸이언닉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정말 멋진 화이트 감성의 커스텀 순행 PC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PC를 구매하신 고객님께서도 저희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연락을 주셨고요. 이 Y60 케이스에 하이엔드 커스텀 순행 PC 제작을 의뢰해주셨습니다. 일단 고객님과 상담을 진행하면서 모든 하드웨어를 구성하고 이렇게 멋지게 커스텀 순행 빌드까지 완료해드렸습니다. 고객님은 일단 PC를 제외한 모든 세팅을 완료하신 상태였고요. PC만 오면 된다고 사진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이번 시스템은 무려 690만원에 구성된 고성능 커스텀 순행 PC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스템의 하드웨어 구성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CPU는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인텔 코어 i9 14900K입니다. 성능적으로 봤을 때 약간 실망스러웠지만 새로운 14세대 CPU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마더보드는 역시 화이트 감성을 위해서 ASUS의 ROG STRIX Z790A 게이밍 와이파이 모델로 구성되었습니다. 메모리는 지스킬 트라이던트 Z5 RGB 화이트 제품이고요. 32기가 2개, 총 64기가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래픽카드는 조텍 게이밍의 GeForce RTX 4090 Trinity OC 모델이고요. 워터블럭을 장착해서 커스텀 순행으로 함께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저장장치는 삼성전자의 980 프로 2TB NVMe M.2 SSD 2개가 장착되었습니다. 케이스 후면에 장착된 파워 서플라이는 안텍의 네오 에코 1300W 골드 풀 모듈러 제품으로 구성되었고요. 이번 시스템이 꾸며진 케이스는 고객님께서 직접 선택을 해주신 하이트의 Y60 스노우 화이트 모델입니다. 자, 그리고 튜닝 포인트 슬리빙 케이블은 리아니의 스트리머 플러스 V2 모델을 이용해서 마더보드 24핀과 그래픽카드 보조 전원까지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커스텀 순행 구성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CPU와 그래픽 카드까지 커스텀 순행으로 구성된 이번 시스템은 케이스 상단에 360mm 그리고 측면으로 280mm 라디에이터를 각각 장착을 해드렸습니다. 이 라디에이터 냉각을 위한 냉각팬은 리안리의 SL120, 140, V2, 화이트 모델로 각각 장착을 해드렸고요. 케이스 후면 배기팬도 동일한 모델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커스텀 순행의 구성은 펌프에서 나온 냉각수가 그래픽 카드, 상단 360mm 라디에이터, CPU, 측면 280mm 라디에이터까지 통과 후 다시 펌프로 돌아오는 순환 구조로 구성되었고요. 냉각수의 수온과 유량, 유속 확인이 가능한 수온계와 냉각수의 흐름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는 플로우 인디케이터도 빠짐없이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적용된 모든 배관은 저희 싸이오닉에서만 가능한 3차원 동감 밴딩으로 진행하고 크롬 도금까지 완벽하게 마무리해드렸습니다. 이 도금 전 파이프 상태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렇게 진짜 동배관으로 좌표에 맞게 밴딩해서 준비합니다. 가끔 저희 인스타그램에 올려놓는데요. 저희 인스타그램도 많은 팔로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배관 색상에 맞춰서 실버 크롬 피팅이 적용되었고요. 컬러리스 냉각수가 주입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스템 내부의 모든 LED 색상 제어는 ASUS의 아우라 싱크라는 LED 제어 전용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원하시는 LED 색상으로 언제든지 손쉬운 제어가 한 방에 가능하도록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고객님께서 요청하신 화이트 감성의 하이엔드 커스텀 순행 PC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멋진 나만의 커스텀 순행 PC 구매를 원하시거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이 아래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이 위에 카카오톡 1:1 상담 언제든지 가능하니까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아직도 저희 싸이오닉 유튜브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다른 멋진 시스템과 함께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